y는 x 플러스 1분의 1 위의 점에서 접선 y, xy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x라 하자. sx를 x가 무한대로 갈때 넓이의 극한과래.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돼. 0 넣으면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지금 뭐하냐, 저거? NGGG 뭐하죠, 저거? 자, y는 x분의 1 위의 점, xy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 얘가 뭐니까? 양수니까 1, 4분면과 S4분면, 3, 4분면이에요. 얘를 원점으로 생각해요. 3, 4분면에 있는 거고, 1, 4분면 0 넣으면은 1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니까 X는 음수 쪽에 넣으면 안 되고 양수 쪽에 넣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X가 여기 있다고 쳐요. 얘에서 접선. 그럴 때요 넓이가 뭐예요? SX로. 오케이. 여기에서의 접선이니까요. x, x 플러스 1분의 1. 자, 일부러 x로 적었는지 모르지만 x로 좀 적지 말자.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x가 있기 때문에 sx라고 좀 하지 말고, 왜내 마음이잖아. 변수를 t로 바꾸자. st로. 그 말은 얘가 t, t 플러스 1에서 접선에 와 얘로 둘러싼 넓이를 ST라 하자.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하죠.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에 T를 넣으니까 기울기는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Y 빼기 T 플러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갈로 x 빼기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절편을 구해야 되잖아. y 절편을 구하고.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봐. x에 0 넣으면 사라지니까 플러스 돼서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 더하기 얘는 t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여기가 t 플러스 1 되니까 2t 플러스 1이래요. 얘가 뭐? y절편이에요. 얘가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x절편은 구할 차례야. x절편은 y에 0 넣으니까 얘를 날려, 0. 그러면 양쪽에 플러스가 되고 곱하니까 t 플러스 2는 x 빼기 t인가? 그럼 x는 2t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좌표가 2t 플러스 1. 따라서 st는 2분의 1두개 곱한 거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t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 t가 무한대로 가잖아.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2차, 분자가 2차. 극한은 2차 계수가 2t분의 2t제곱분의 4t제곱이니까 2네. 그래서 답은 2. 그래서 극한 값은 2가 됩니다. 여기서 x를 안 쓰고 t로 쓴 이유 알겠지? 이 직선 할때 x 쓰는 순간 이 x와 헷갈리니까 좀 t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고요.